예,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정낙수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핫하죠. 예. 최근에 IT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쿠버네티스죠. 아무래도 이제 도커, 그리고 도커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툴로서 구글에서 발표한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실제로 이제 도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요번에 출시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보시게 되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웹이나 콘텐츠로서는 실제로 이제 도커를 처음에 설치하고,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나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커스텀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리고, 쿠버네티스를 구성한 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연동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하나의 일련의 하나의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보시게 되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실제로 이제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 자체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지휘자 라는 뜻으로 실제로 어떤 서비스들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컨테이너 도커에 대한 컨테이너들을 쿠버네티스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구성하고 그리고 배포하거나 아니면 총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는 아무래도 클라우드상에서 쿠버네티스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보다 쓰기 쉽고 그리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되게 간단합니다. 클러스터 설정이라는 화면 하나이고요. 이 화면에서 클러스터 이름을 지정하고 버전,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이용할 노드에 대한 서버 타입을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전개할 노드 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화면 구성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뒷단에서는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저희가 따로 관리형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마스터 워커노드 설정부터 시작하여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 하나의 다섯 단계 정도로 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서버를 구성하고 나서 마스터 노드, 워커노드를 구성하고 설치 도구를 그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를 디플로이하고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각화 도구라든가 모니터링 툴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데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사실은 다양한 서드 파티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또한 사용자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편의성, 사용성이 많이 달라지죠.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마스터 워크노드를 설정하고 설치 도구를 그 위에 올리고 그리고 클러스터를 디플로이하는 과정까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시각화 모니터링 툴까지도 일부 설치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사용자가 도커 이미지, 그러니까 컨테이너들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사용자들이 이제 배포를 하면 되는 그런 단계이고, 추가적으로 로드 밸런서 설정,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배포에서 로드 밸런서 설정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로드 밸런서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 만들게 되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로드 밸런서와 연동이 돼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럼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한 6단계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막바로 쿠버네티스만 올린다고 해서 서비스에 바로 투입할 수는 없고요. 쿠버네티스에서 이용할 컨테이너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은 다 도커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생성하고 도커를 설치한 이후에 도커를 이용해서 커스텀 이미지를, 그러니까 베이스 이미지를 가지고 커스텀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커스텀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푸시하는 것까지가 도커의 작업일 거고요.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쿠버네티스 작업이 될 겁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클러스터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 것이고, 그 위에 클라이언트에서 쿠베 대시보드는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툴이죠. 그래서 쿠베 CTL 그리고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을 클라이언트에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쿠베 대시보드가 올라갔으면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내가 만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연동해서 파드를 구성하는 작업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로드 밸런서를 확인하고 서비스 접속 테스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드를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업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기본 저장 공간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먼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사용할 버킷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버킷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생성하면서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어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을 사용할지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만들게 되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쉽고,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버킷을 만들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면서 내가 만든 버킷을 지정하고, 그랬을 때 나오는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 이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만 잘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가 나중에 도커 명령을 이용해서 나만의 그 레지스트리에다가 커스텀 이미지를 풀하거나 푸시하는 목적지가 됩니다. 때문에 이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는 지금 도커에서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도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연동해가지고 이 엔드포인트에서 나만의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파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는 꼭잘 적어두셔야 됩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었다면 일단 나만의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요. 다음은 커스텀 이미지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커스텀 이미지는 순수하게 도커 명령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이따 데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커에서 먼저 OS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 뭐 우분투라든가 이런 것들, CentOS 같은 거를 먼저 풀해서 베이스 이미지를 먼저 다운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요 파일은 뭐냐면 도커 파일입니다.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나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보통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보통 내가 그러니까 베이스 이미지 위에 베이스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베이스 이미지에 들어가서 나만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나만의 컨피그레이션을 새롭게 짠다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커밋을 때려서 실제로 그 내가 작업한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커밋을 떠서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나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형상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잘 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형상 관리 측면,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도커 파일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편하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이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데모에서는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 거고요. 커스텀 이미지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나만의 이미지, 커스텀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스텀 이미지를 나중에 쿠버네티스에 쓰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리스트에다가 푸시를 해야죠. 도커 명령을 이용해서 로그인 명령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리스트에 먼저 로그인한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에다가 나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레지스트에 위에 보이시는 오른쪽 하단에 그림과 같이 나만의 이미지가 컨테이너 레지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커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제 쿠버네티스 작업이 될 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로 들어가셔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생성을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실제로 작업하는 화면은 요게 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한 작업이고요. 클러스터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버전 선택하고 서버 타입, 여러분들이 사용할 노드의 이제 스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vCPU 두 개에 메모리 4기가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서버 타입을 먼저 선택하시고, 일반적으로 서버를 생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때는 일반적인 서버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서버에 대한 구성은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서버와 비슷하지만 노드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드 수가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드를 처음에 두 개를 만들어서 전개를 할 겁니다. 다음 작업은 쿠버네티스 대시보드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내가 만든 쿠버네티스를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한 툴이 쿠버네티스 CTL 혹은 이제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나만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가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쿠베CTL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동한 다음에 대시보드, 쿠베 대시보드를 띄우게 되면, 프럭시로 띄우게 되면 이와 같이 쿠버네티스 화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떴다는 것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설 레지스트리 등록을 위해서는 시크릿을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사설 레지스트리 등록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쿠베CTL 쿠베 명령을 이용해서 시크릿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게 될 텐데요. 시크릿 생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운받게 되면 파드를 만들 때 해당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파드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외부 서비스인지 내부 서비스인지를 지정하게 될 텐데, 외부 서비스로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자동으로 쿠버네티스 CCM과 저희 로드 밸런서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접속 정보, 일반적인 로드 밸런서와 동일합니다. 접속 정보가 있고, 그리고 적용 서버에는 방금 만든 쿠버네티스 노드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드 밸런서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로써 실제로 서비스가 잘 되는구나,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잘 구성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데모 동영상입니다. 보시게 되면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로 들어갔고요. 보시게 되면 컴퓨트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추가됐고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버킷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버킷을 먼저 만들 거고요. 버킷 매니지먼트에서 버킷을 먼저 만들 겁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사용할 그 이미지 컨테 이, 도커 이미지들을 저장할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버킷을 예, 쿠베라고 해서 버킷을 하나 만들었고요. 예, 쿠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게 온갖 잡다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버킷이 많긴 한데 지금 방금 만든 건 이제 쿠베라는 버킷이었고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만들면서 저장소로 버킷을 쿠베로 지정할 겁니다. 레지스트리 이름은 쿠베 그리고 그 쿠베 레지스트리라고 REG라고 지어봤고요. 그리고 버킷은 방금 만든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쿠베로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쿠베 REG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가 cube-reg.kr.ncr entrust.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은 지금 현재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없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도커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도커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apt 지금 현재 쓰고 있는 OS는 우분투 그리고 이제 우분투 베이스 이미지 레이티스트 베이스 이미지를 다운 받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도커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커를 설치하였고 도커 서치 우분투 명령으로 보게 되면 도커 우분투 그 이미지 최신 이미지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도커 풀 우분투 라고 해서 우분투 이미지를 다운 받을 거고요. 예,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예, 도커 이미지스로 실제로 잘 받았는지 보시게 되면 88.9메가 굉장히 작죠?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만든 도커 파일 이용해서 새로운 나만의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분투를 다운받았고 우분투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에다가 여기에 아파치 간단한 웹 서비스 아파치 PHP를 올리는 그런 커스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이미지에는 아파치와 PHP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소스 이미지 소스 웹페이지 소스라든가 뭐 다양한 작업 결과물을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커스텀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나만의 레지스트리에다가 이 이미지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도커 로그인 명령으로 일단 도커 레지스트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시켜주시고 뭐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커스텀 이미지에 태깅 작업을 먼저 합니다. 태깅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커스텀 이미지를 푸시 명령으로 도커 푸시 명령으로 커스텀 이미지를 내가 방금 만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려봅니다. 예, cube-reg.kr.ncr-entrust.com의 web001. 예,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요.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가서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이미지 리스트 이동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도커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웹001이 예, 잘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직 다운로드는 한 번도 안돼 있고 라스트 업데이트 언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도커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실제로 도커를 이용해서 개발 환경, 스테이지 환경 그리고 리얼 환경을 운영하실 때는 도커 컨테이너 이용하되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같이 연동해서 잘 사용하시게 되면
버전 관리, 형상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다음은 이제 쿠버네티스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할 건데요. 클러스터 이름은 네이버라고 했고요. 서버 타입은 일반적인 서버 타입 하고 노드는 처음에 세 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그인 키 설정하고 되게 단순합니다. 3단계인데 사실 로그인 키는 뭐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 나온 화면 노드 수 그리고 클러스터 이름 정도만 설정하게 되면 쿠버네티스를 바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만들어졌고 이제 이 윈도우 안에 윈도우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될 거고 쿠베 대시보드를 이 윈도우에다가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에다가 쿠베 대시보드를 다음과 같이 깔 겁니다. 근데 쿠베 대시보드를 깔기 위해서는 먼저 초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코부터 설치하고요. 초코가 다 설치가 되면 초코를 이용해서 이제 쿠베 CTL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초코 인스톨 쿠버네티스 CLI 하게 되면 예. 쿠버네티스 CTL이 CLI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될 거고요. 예, 실제로 잘 설치가 되고 이제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가 내가 만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설정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가 해당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쿠베 컨피그라는 야름 파일이 있고 요거를 예. 일단 변수 쿠베 언더바 컨피그라는 그 환경 변수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걸 경로까지 다 써주기가 귀찮으니까.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명령어 쿠베 CTL 명령어로 노드를 조회해봤을 때 노드 잘 나왔고요. 예,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예, 노드가 예, 노드가 잘 나왔고요. 노드 명령어, get 노드 명령어로 지금 제가 만든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노드들 조회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베 컨피그에다가는 이제 방금 만든 쿠베 언더바 컨피그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띄울 것 지금 방금 한 작업은 이제 쿠베 대시보드를 띄웠습니다. 쿠베 대시보드 띄웠고 그 다음으로 쿠베 대시보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큰이 필요한데요. 그 토큰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뒤에 토큰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토큰 값을 이용해서 토큰 값을 추출해 내야 됩니다. 예, 보시게 되면 쿠베 대시보드 토큰 대시 여기서는 CSHG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회할 때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는 여기서 토큰 다음에 나오는 값은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토큰 값을 추출해내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토큰 땡땡 굉장히 긴 1029바이트의 긴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쿠베 대시보드 접속을 해서 한번 토큰 값 이용해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쿠베 대시보드 로컬이고요. 자기 자신한테 들어간 거고 토큰 값에다가 아까 방금 보셨던 그 토큰 값 추출한 값을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잘 됐고요. 보시게 되면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드만 3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시크릿을 추가해 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을 지금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접근하기 위한 쿠버네티스가 내가 만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키를 넣어 주었고요. 예. REG CRE
CRED라는, 예, 그런 키를, 시크릿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이 두 개가 됐죠. 아까 디폴트에서, 방금 만든 시크릿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드입니다. 파드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플러스 크리에이트 누르시게 되면, create from text input, 그리고 create from file, 그리고 create from, create app이 있을 텐데요. 이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제 연동 작업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앱을 그대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파일로 야름 파일을 만드시거나, 제이슨 파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앱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앱 이름은 웹 서비스. 그리고 보시면 이미지는 쿠베, 지금 엔드포인트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엔드포인트 적어주시고, 가져올 이미지는 웹 001 컨테이너입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포트는 80 포트, 외부로 접근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쇼 어드밴스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시크릿을 추가적으로 이미지 풋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걸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만든 시크릿을 선택을 해 주셔야만 제가 만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접속할 수가 있고, 거기서 웹 001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디플로이를 통해서 이제 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 파드는 처음에 제가 두 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드 두 개가 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여기서 이제 노드 한번 가보면 노드가 3개가 잘 올라와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노드 3개. 처음에 노드를 3개 만들었기 때문에 노드 3개 잘 올라왔고요. 서버에 보시게 되면 노드를 또 조회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로드 밸런서에 가보시면 로드 밸런서가 이제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디폴트 웹 서비스, 그다음에 고유 키값을 가진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쿠버네티스에서 방금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외부 서비스 익스터널 선택하시고, 그리고 80 포트를 선택하실 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로드 밸런서와 연동돼서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면 적용 서버에 NKS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노드들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접속 정보가 있고, 그리고 80 포트가 잘 올라온 그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아파치 기본 화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노드 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노드 수 수정이 지금 3으로 되는데요. 네, 4로 바꾸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가서 실제로 노드가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예, 이제 운영 중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다시 노드 수 가서 보게 되면, 예, 서버 수가 4대로 늘어났죠. 예, 이와 같이 간단하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에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위해서 간단하게 쿠버네티스를 구성하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그리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빠르고, 이게 저희들의 약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여기까지가 저희 데모였고요. 실제로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직접 써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쉽고 편하고 빠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구성하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까지 이용하시게 되면 좀더 편리하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소스 커밋 그리고 소스 파이프라인 등과 같은 저희 쪽그 소스 개발자 데브툴즈와 같이 연동해 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편리하고 더 보다 파워풀하게 서비스를 배포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